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부족하였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확실하였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믿는 저와 함께해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평화가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미디안 사람을 통하여 지배하게 하셨답니다. 18년 동안 야만인과 같은 미디안 사람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호소하며 기도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나이다. 그들이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기 시작하였답니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 말했답니다. 기드온,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소리를 들었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에 받는 채찍과 그들의 고통을 너는 보았느냐? 나는 보고 넌 어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구하도록 하여. 저는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는 무서웠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물을 드리려고 돌 위에 염소새끼를 갖다 놓고 기다렸다. 그러자 하늘의 사자가 지팡이로 돌 위에 올려놓자 그 돌에서 불이 나오더니 그 염소새끼를 다 불살랐어. 깜짝.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하. 그 자기 앞에 이뤄진 그 일이 믿기지를 않았다. 그는 어쩔 줄을 몰라 벌벌벌 떨고 있었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말했다. 기드온, 넌 어서 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리치며 그들을 구하도록 하여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무엇이? 아니, 네가 그 일을 못한다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기드온에게 말했어. 그렇다면 넌 어서 산 위에 올라가 산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그곳에 있는 제물로서 나한테 제물을 드리도록 하여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산 위에 올라가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로 그 소식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자 무엇이라고? 아니 그 기드온이란 놈이 감히 우리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고 그를 땔감으로 썼다고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자 우리 아말렉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놈들을 다 죽이도록 하자.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기도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하였는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야. 이대로 갈 순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 나에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여기에 양털이 있나이다. 하룻밤 타고 나타니 이 양털에만 인생이 가득하고 이 주에는 마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믿겠나이다. 하늘 다음날 아침
기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양털인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보았어요. 아니, 바로 그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머금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바싹 말라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생기진 않지. 기도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번에는 이 양털이 바싹 말르게 하시고 이 주에는 이슬로 가득 머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원은 잠을 자던 눈만은 눈. 새벽 일찍 일어나 그 양털인 곳으로 가보니 바로 그 양털만 바싹 말랐어요. 주위에는 다 이슬로 잔뜩 젖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이제 미디안 사람과 싸운 거야. 미디안 군사들과 싸운 거라고. 기도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들은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모이도록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 미디안 놈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말을 듣고 항아리와 횃불과 또한 나팔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자, 어서 밥을 먹어. 고기를 먹으라고. 내일은 그 이슬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오늘은 푹 잠이나 자자고. 미디안 군사들이 잠을 자던 동안 깜깜한 밤에,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깜깜한 밤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미디안 군사들인 곳으로 갔답니다. 한 걸음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조용히 해라. 이제 미디안 놈들을 다 죽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기존 군사들은 깜짝 놀라며 뛰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왜 이렇게 꼼꼼하지? 굴. 어서 칼을 잡아. 그들이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자 어느 게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게 미디안 사람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 이게 뭐야? 깜깜한 와중에 자기는 서로 죽이면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 미디안 군사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 군대는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우와, 기드온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양털과 이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으니까요. 우리 어린 여러분들도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믿음을 확실하게 더 주신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생활을 해요. 어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